허벌라이프 CR7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먹는 거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추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분을 보면 그냥 소금, 나트륨, 소금, 칼륨, 그리고 탄수화물, 설탕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설탕이 주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이랑 비타민 B12, 그리고 마그네슘, 조금 이렇게 들어있는 게 성분인데 이 조합이 저는 아주 최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소금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소금, 설탕이 목욕해야 돼. 얘 목욕해요. 가서 목욕시켜줘. 가서 목욕시켜줘. 저는 소금, 설탕이 들어있는 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괜찮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드시면서 운동하세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릴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가를 해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드시면서 운동하세요.